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즈냅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필름 가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필름 가격. 필름 가격이 제가 한 2년 전에 필름 추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필름 추천 영상을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이게 저만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모든 라인, 전체 라인들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서 여러 가지 필름을 골고루 써보기가 사실은 요즘에는 큰 부담이에요. 특히나 뭐 포트라나 아니면 액타 같은 고급 라인들 같은 경우 진짜로 뭐 한 2만원 돈을 줘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필름으로서, 필름값 2만원에 현상값 뭐 그 정도,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현상값도 한 2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놀 촬영하는데 거의 뭐 한 4-5만원 돈이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거의 진짜로 한 3배 정도가량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필름을 샀을 때가 대략 한 2,5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컬러 플러스가 한 7,000원, 8,000원 하지 않나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국에서도 7,000원, 8,000원이 아니라 한국에서 뭐 거의 9,000원 돈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랐다. 거의 3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가까이 3배 올랐어. 필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우선은 가장 큰 이유였던 게 우리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공급이 못 따라오는 이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우선은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코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화학약품을 이제 대체하는 과정에서 그 대체품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것저것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필름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필름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시대로 지나간 이후부터는 필름 가격이 안 올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어도 현재는 필름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참 웃기는 상황이 됐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됐어요. 8,000원, 9,000원을 주고도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 총판에서도 매물이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코닥에서 필름이 안 들어오니까 더 이상 필름이 없어서 필름을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필름을 하시는 분들은 필름을 보통은 20-30롤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필름이 들어온다 싶으면 다들 거기서 이제 또 필름 들어왔다 하고 또 허겁지겁 다 사기 때문에 그게 또 금방 동이 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에 필름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 거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필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부터 또 이제 요즘에 또 세상이 좀 시끄러운 세상이죠. 요즘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은 세상이라서 또 거기에 또 뭐 이런 것들이 겹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에 가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가격에서 그래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제 빨리 좀 세상이, 경제가 좀 더 돌아가서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개인적으로는 7-8천원 선에서 안정화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2롤을 촬영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보통 한 달에 4롤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4롤을 현상 스캔하면은 1년이면은 대략 뭐 한 180에서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필름을 시작했을 때 제가 약간 자부했던 것들이 뭐냐면, 필름은 그래도 디지털보다는 싸다. 왜냐면 디지털 장비가 가격이 보통 풀프레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바디만 막 한 300만원 넘어가는 그런 바디를 사야 되고, 렌즈도 한 200만원 넘어가고,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 필름이 현상 스캔이 계속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필름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풀프레임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필름의 수요도 높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더 이상은 가격의 메리트는 더 이상 없고, 컬러 필름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비교, 디지털과
필름을 비교를 하면서 필름은 디지털과는 확연히 다른 색감을 보여주고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로는 완벽하게 필름을 따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특정 사진에서는 디지털로도 충분히 필름의 느낌을 낼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컬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을 점점 줄여 나가는 게 저의 목표고 점점 줄이면서 그거를 이제 디카로 대안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원래 디카를 쓰면서 그거를 바꾸려고 했던 목표가 후지로 바꾸면서 후지 필름의 JPG 파일이 필름과 참 유사하기 때문에 JPG 파일로 사용을 하면서 후지를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상업사진을 하게 되면서 후지 바디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소니로 오게 됐고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필름 룩, 필름 느낌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코발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제가 코발트 이미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지금 다른 러시아 쪽 회사에서 만든 라이트룸을 베이스로 쓸 수 있는 그런 필름 프로그램도 써보려고 지금 제가 또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필름 느낌을 내면서 이제 디지털을 쓸 수 있을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결국에는 대안은 디지털밖에 없는 게 뭐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디지털을 그래서 쓰면서 만약에 사진 촬영을 취미 촬영을 한다면 흑백 필름을 가장 많이 쓰고 뭐 흑백 필름 촬영 5에 디지털 4에 컬러 필름 1 이렇게 해서 5:4:1 비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흑백 필름도 가격이 오르긴 오르지만 그래도 흑백 필름에는 롤 필름이라고 해서 이제 감아 쓰는 필름이 있어서 그걸로 사용한다면 자가 현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필름은 역시나 흑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뭐 한 3-40 롤 정도의 컬러 필름 다 쓴다면 이제는 컬러는 이제 많이 줄여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또 필름이 들어오면 또 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필름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 필름 회사가 계속 생겨서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이제는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이 필름 가격이 오르는 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필름이 오르는 가격이 오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름 가격이 충분히 오르지 않았고 서서히 올랐다면 이 임팩트가 우리한테 이렇게 강하게 오지 않았을 텐데 서서히 오르지 못하고 이제 필름 회사들이 존버했죠. 야, 우리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가격을 존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 싶으니까 팍팍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부담이 더 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필름 회사들한테는 거기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필름 회사가 더 생겼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새로운 필름들이 나오긴 하지만 저렴한 필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중국에서도 옛날에 컬러 필름을 제가 알기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싼 필름은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적어도 컬러 필름 한 롤에 만 원 정도를 내는 그런 세상에 곧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희망은 7-8천원에서 멈춰줬으면 좋겠지만 오늘의 결론 필름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카를 병행하게 되는 게 수순인 것 같고 왜냐면은 많이 찍고 싶은데 필름으로 진짜 마음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쉽고요. 결국에 아쉬워요. 아쉽고 한 달에 두세 롤 정도의 촬영을 해야지 이제 취미로서 부담도 없고 다들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취미로서 부담도 없고 한놀 더 아껴 쓰고 아마도 옛날에는 필카만 가지고 나갔다면 요새는 아무래도 필카도 가져가고 뭐
사이드로 작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도 가져가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조금 뭐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필름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원할 때 원하는 필름을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코닥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도 또 두서가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